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세이고 네, 지금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헌터의 이명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비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김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소 채널의 유소. 장지수 채널의 장지수입니다. 혹시 드라마 W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요새 유명하죠. 저는 드라마 잘 안 봐요. 전 조금씩만 봐가지고 저는 다 봤어요. 보셨어요? 네. 거기 강철 나오는 네네네. 베트남의 사격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과정이 W의 강철이 메달을 딴 거랑 완전 똑같아요. 아 누군지 알겠다. 우리나라 선수 경기할 때 본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10점. 강철. 우와. 요즘 핫하죠. 흐뭇하네. 아 이게 영상이죠. 아 이게 올림픽. 아 둘이 믹스해놨네. 아 빗나간 거야? 몇 점이야? 9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겼어. 192, 191 이렇게 이기는 거. 아니 190이 아니야. 10.2 9.2 아 진짜. 되게 긴장되고 있네. 아 역전당했어. 아 어떻게 어 입술 깨문 거 봐. 1등이랑 2등이랑 0.2점 차이. 아니 노래가 석양이 진다. 뭐야 집중하는 화면이 땡겨주고 있어? 편집을 잘했네. 왜 이렇게 내가 떨려? 아니요. 아니 편집 진짜 잘했다. 누가 한 거지? 강철이 여기서 완전 한가운데를 쌓아줘. 우와! 어디? 완전 가운데. 헐 진짜 렌즈 좋다. 우와! 이야. 와 대박. 10.7? 오 소름 돋았어. 우와. 우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름 돋았어. 우와.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헐 대박. 어떻게 저렇게 해? 아 대박이다. 어 지금 간격이 차있어. 어떡해. 그 더 커요. 이제 스포츠는 드라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 제 드라마는 진짜 드라마랑 같이 엮어가지고 와 진짜 마지막에 완전 진짜 반전의 캐스터가 울먹거리는 것 같아. 좀 울먹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 중계하시는 분이. 왜냐면은 이 동메 금메달 딴 게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라서. 최초요? 네. 전 사격에서? 아니요. 전체? 아, 올해 최초의 금메달인 거죠? 아니요. 국가 전체. 아 진짜요? 진짜요? 베트남 사상 첫? 대박. 그럼 아예 첫 금메달인 거예요? 네. 와 대박. 진짜 운동권 아, 같은데. 그래서 이 선수는 이름은 황수원빙이고요. 황수원빙. 황수원빙. 대박. 완전 베트남 영웅이네. 그러니까 히어로인데 완전. 근데 보시면은 되게 나이도 많아 보이고 왠지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오, 네. 네네네. 네네네.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눈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손에 장애가 있었거나. 수전증. 뭔가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얼굴에서 약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성실하게 살아온 뭔가. 이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분이 1974년생. 74년생이면 우리나라로 만세? 육군 대령이에요. 오 진짜.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두 번 여의셨대요. 두 번이요? 첫 번째는 난치병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분이 근시래요.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아 진짜요? 아 근시인데 어떻게 사격을 그렇게 잘해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엄청 안 좋은 건데. 그리고 2015년 미네 월드컵 때는 짐이 제때 도착을 못해서 아 남의 총 네 총 길려 아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못하 뉴스. 아 근데 진짜 뉴스에서 봤어. 페북에 기사가 떴더라고. 아 왜냐면 이 사람 코치가 한국인이라 아 그것 때문에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그 페북에서 봤는데 이분 베트남 선수 훈련하시는데 관역 있잖아요. 그게 전자관역이 아니래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전자관역이 아니라서 되게 선수 생활하는데 연습할 때 힘들었다. 맞아요. 많이 하시는 거 진짜. I love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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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nam.
이번에 진종호 선수가 1위 했잖아요. 금메달 땄잖아요. 네, 네. 그때 은메달이 또 황선수 선수였거든요. 본 것 같아요. 그때. 아, 그래요? 네. 한국이 1등 했었잖아요. 그때 태극기 내려왔을 때 이분 같이 경례하셨어요. 오, 나 봤어. 그거 나 봤어. 아, 봤어요? 같이 이분이 이러고 있는 거요. 네, 은메달 땄는데 태극기 내려왔을 때 같이 경례하고 있었어요. 진짜 다 보셨구나.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크리에이터입니다. 혹시 한국의 첫 금메달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누군지? 한국의 완전 국가적인 한국의 첫 금메달? 아, 알죠. 알죠.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한단 말이에요. 양궁이 최초의 금메달이 아니었을까? 땡? 아! 마라톤? 아, 수영! 사격! 아, 양궁이다, 맞아. 펜싱! 태권도! 아, 아! 유도! 복싱! 킥복싱! 킥복싱 뭐야? 킥복싱 종목이 아닌데. 힌트! 힌트? 몸으로 하는 거야. 몸을 안 한 것도 있나요? 올림픽 중에? 레슬링! 어, 맞아. 아, 나 안 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호 선수. 좀 되게 막 가정 환경도 어려움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다를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금메달인데 또 그런 어려운 환경 이런 거 다 극복하고 얻은 거니까 더 값질 것 같아요. 앞에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들을 오히려 굳은 살로 딱 승화해가지고 멋지게 그 국가의 첫 금메달이라는 영위를 딱 맞아. 취하신 게 너무 멋있어요. 한국 오시면 제가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놀러 오시면 페이스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아, 앞으로도 삼겹살 좋아하시네요. 어, 진짜? I love 삼겹살 too. I do too. Yeah. 오겹. 갈매기, do you know 갈매기살? 나 잘하는데 아는데. Yeah, let's go. 되게 잘 되겠지.